우리 도토리님 10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찜닭. 찜닭인데 이거 제가 직접 했다는 찜닭이에요. 제가 찜닭을 어떻게 했냐면 밥통에 쪘어요. 만능찜.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블루블랙 아니고 흑갈색인데 완전 새까맣게 됐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갔던 김피라에서 파는 냉라면. 냉라면. 하나 떨어졌다. 그 다음에 요것도 김피라에 파는 요렇게 라이스 페이퍼로 돌돌 말려져 있는 불고기 쌈밥, 그리고 치킨 쌈밥입니다. 맛있어. 냉라면, 냉라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이거 아이고 왜 베트남 월남쌈 먹을 때 싸먹는 라이스 페이퍼로 만든 쌈밥. 찜닭에 야채 없나요? 하시는데 청양고추 넣었거든요, 양파랑. 근데 내가 직접 만드는 찜닭이라 그런지 약간 좀 허술해 보이네. 양념도 사서 한 거지만 양념도 뭐 사서, 제가 한 거는 찜통에 만능찜 누른 거밖에 없지만 그래도 직접 해 먹어보자 싶어서. 원래 사 먹는 양념이 진짜 맛있어. 아 김피라가 뭐 하시는데 약간 퓨전 분식집 같은 김밥 피자 라면 같은, 김밥 피자 라면 줄임말이에요. 맛은 약간 조금 짭조름한데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밥통에다가 찌면은 이렇게 살이 완전 부들부들. 그냥 이렇게 끓이는 것보다 찌는 게 진짜 맛있어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찜닭 하면 보통 이렇게 그 끓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깨알같이 감자는 넣었는데 당면을 빼먹었네. 제가 찐 게 아니라 밥통이 쪘어요. 밥통이 쪘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 찜닭 해 먹을 때 당면을 먹나요? 완전 달달하면서 짭조름하면서. 아 진짜? 당면을 넣어요? 이렇게 찜닭이 뼈가 쏙 나올 만큼 엄청 부드러워. 당면이 더 맛있어요? 영남이님 안녕하세요. 아, 뼈 먹었다. 떡볶이 떡? 떡볶이 떡? 아, 맞아. 찜닭에 떡볶이 떡도 넣으면 맛있는데. 제가 오늘 가성비, 제가 오늘 좀 값싸게 찜닭을 간단하게 먹고 싶어서 했는데, 막상 보니까 좀 허술해 보인다. 근데 맛은 진짜 맛있는데. 아, 우리 데스노트님께서 100점을 킹킹팬가이 100점 따봉 까고 감사드립니다. 찜닭 국물 너무 많아 보여요? 이거 양념 2통 넣었더니 2통 혹시나 싱거울까봐 좀 2통 넣었더니 국물이 좀 많아졌는데 졸여야겠다. 요거는 냉라면. 아 뜨거. 요즘같이 더운 날 냉라면이나 냉짬뽕 먹으면 진짜 맛있죠. 저는 냉짬뽕을 처음 먹어봤었는데, 예전에 처음 먹어봤었는데 진짜 맛있더라. 냉짬뽕 국물은 똑같이 얼큰한데 차가워.
냉라면도 파는 거예요, 김치라에. 김피라라는 곳에서 파는 겁니다. 같이. 안녕하십니까. 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요게 생면인가? 요게, 아이고. 요런 면이에요, 약간. 면도 진짜 맛있고, 여기 안에 보면은, 요런, 닭가슴살이 가득 들어있어. 김피라 건대에도 있다고요? 아이고! 아이고! 어. 김피라 되게 맛있던데? 누나는 협찬 안 들어와요 하시는데, 무슨 협찬? 어떤 협찬? 나도 받아보고 싶다. 예전에 있었나? 국 있었어, 국. 우리 대마법사님 안녕하십니까. 송도에는 진짜 맛집이 많은데 사실인데, 송도에 맛집이 많은 것보다는 약간 좀 맛있다고 소문난 프랜차이즈 있잖아. 그런 곳이 많더라고요. 전에 벽 색깔이 좀 너무 눈이 아파갖고 제가 참지를 못해서 그냥 흰색으로 바꿨어요. 송도의 코다리 냉면? 송도의 속초 코다리 냉면 있던데 나중에 한번 여름이니까 야외 방송으로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 여러분들 냉라면은 맵지는 않고 약간 국물이 새콤달콤한 느낌? 약간 냉짬뽕은 되게 맵거든요? 근데 냉라면은 달콤해. 새콤달콤한 맛. 이언니 오늘 화장이 좀 과하시네요. 이 머리카락과 이마 사이 색깔? 뭔지 모르겠네요. 머리랑 이마 사이 색깔? 오늘 머리 염색이 잘 됐네요. 이거 제가 직접 한 염색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다 묻혔어. 김피라? 김피라는 김밥, 피자, 라면의 줄임말인 분식집입니다. 제가 원래 집에서 염색을 잘 안 하는데 뭔가 어두운 색깔 염색을 미용실 가서 하면 뭔가 돈이 아까워서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얼굴에 다 묻었어. 우리 닥터 헤라님께서 화장을 좀 지우고, 아, 삼삼삼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해, 나의 마음이, 와.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닥터 헤라님. 닥터 헤라님 예전에, 아, 얼마 전에 저한테 까만색으로 염색하라는 분 아니야? 아, 쉐딩. 아, 맞아. 쉐딩. 쉐딩. 화장한 거야. 따봉. 뭔가 닥터헤라님이 예전에 저한테 까만색으로 하라 하셨던 분 아닌가? 아이고. 맛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쌈밥인데 요렇게 라이스 페이퍼에다가 딱 싸져 있으니까, 이거 찍어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딱 싸져 있으니까, 뭔가 좀 쫀득쫀득한 느낌? 쫀득쫀득한 느낌이 들고, 안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조그맣게.
조명도 많이 달고 프로 방송에 가시는데 조용하세요. 김밥이 아니라 쌈밥이었어. 쌈밥. 쌈밥입니다. 약간 월남쌈 같죠? 뭔가 찜닭에 보면은 찜닭에 이렇게 뭔가 화려하게 디코레이션을 할 수 있었는데 당근이 안 들어가서 그런가? 라면은 똥냥꿍 같네. 제가 똥냥꿍을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똥냥꿍 맛있나요? 찜닭인데 제가 찜탕을 찜닭인데 제가 탕을 만든 것 같네. 이나님 운동한 적 있나요? 하시는데 저 현재는 줄넘기 하고 있습니다. 줄넘기. 똠양꿍 시큼한 맛 나는데 똠양꿍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보신탕 언제 먹습니까? 하시는데 보신탕을 안 좋아해가지고 어떤 보신탕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뱀이나 멍멍이나 이런 거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똠양꿍이 엄청 맛있다고 하던데 컵 클라스 제가 물을 엄청 많이 마시기 때문에 저는 옷 어디서 사요? 저는 옷은 주로 그냥 밖에서 보이는 대로 괜찮은 거 사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맛있다. 탄산수보다 훨씬 낫지. 탄산수를 정말 좋아하는데 탄산수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물로 정 까이냐고? 찜닭 국물이 좀 아쉽긴 하다. 찜닭 국물이 아깝긴 하네요. 아이 뜨거워. 여러분들 오늘 저녁 뭐 드셨습니까? 선생님. 찜닭 국물 너무 많다니까 진짜 완전 한강 같네. 양념 한 통만 먹을걸. 찜닭 맞아요. 탕 같은 찜닭. 돼지 두루치기 맛있겠다. 김치찌개. 용궁탕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용궁탕 드셔보셨나요? 이게 국물에 딱. 근데 원래 찜닭이나 닭볶음탕이나 이런 거는 보기에 비주얼은 파는 것보다 좀 덜해도 집에서 해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하지만 우리 닭파이라님 감사드립니다. 감자는 있나요? 감자 넣었지. 감자는 그래도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뜨겁다. 이거 국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졸이려고 했는데 다 못 졸이겠다. 그냥 먹어야지. 그냥 먹어야겠다.
어! 아이, 뜨거워. 닭볶음탕에다가 고구마 넣어도 맛있다던데, 맞아. 저도 그 말 들어봤었는데, 고구마 넣으면 달짝지근한 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당면 안 넣으면 국물이 안 졸아져요. 아, 제가 진짜 오랜만에 요리를 하다 보니까. 아, 우리 후루칭님. 제가 긴머리보다는 단발도 그닥이지만, 긴머리 하면 제가 진짜 너무 미역 같아갖고. 그리고 여름에는 단발이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우리 맵스님께서 한개로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어, 냉라면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너무 뜨겁다. 이사했어요 하시는데, 이사는 진짜 예전에, 얼마 됐지? 한 3달 전에? 냉라면 접시 예쁘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오! 근데 제가 접시를 원래 예전에는 진짜 허름한 거 썼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대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예쁘게 세팅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음식을 어떻게 놓는 게 되게 맛있어 보이나요? 저는 아직까지 먹방을 해도 모르겠어. 냉라면에 면이 왜 이렇게 없어? 제가 먹었으니까요. 아, 제일 맛있는 걸 가운데 넣으면 된다고? 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각이 딱 잡히게. 근데 이거 찜닭이 한가운데 있으면은 좀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나? 아, 좀 다채로운 색깔. 흥궁백서. 메뉴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제가 정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메뉴 정하기가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메뉴 정하기가, 원래는 자기가 이제 먹고 싶은 거를 먹는데, 이렇게 한 상을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 우리 출석기님 안녕하세요. 찜닭 싱거워 보이는데 그 반대로 양념을 두통 넣어서 좀 짭니다. 양념 너무 많이 넣었나 봐. 더 뜨거워. 신화님, 제가 다른 분보다, 그 타 PJ분보다 못 먹는 듯 하시는데, 못 먹는 거 맞아요? 아, 뜨거워. 찜닭에
생각에는 당면이 최고인데. 아, 그 납작한 네모 당면 아시죠? 여러분들. 봉추 찜닭에 파는 그 네모 당면 아세요? 나는 당면 중에서 그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천천히 드세요. 알겠습니다. 어저께 푸파를 했더니 저도 저도 모르게 허겁지. 서문시장의 납작만두 유명한 대구에 파는 납작만두 진짜 맛있죠? 그만 드세요. 살찌겠어요 하시는데 저 그래도 예전보다 양이 좀 많이 줄지 않았나요? 아닌가? 예전보다 양이 좀 준 것 같은데? 아 뜨거! 닭다리 요즘도 줄넘기 하시나요? 가끔씩 합니다. 네. 예전에는 매일매일 했었는데 운동이 그렇지 뭐. 아 뜨거워. 예전에 쉬지 않고 계속 먹었었지. 내가 줄넘기 제가 뛰는 모습이 좀 웃기잖아요. 제가 줄넘기 하는 모습도 진짜 웃겨. 근데 혼자 줄넘기 하면은 재미가 아 뜨거워. 제가 줄넘기 혼자 하면은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되게 힘들고 원래 운동을 혼자 하면 좀 재미없는 것 같아. 헐 내일 대장 내시경이라서 급식이래. 금식 중인데 금식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먹방 보시면 괴롭지 않나요? 혼자 롤 하는 것도 재미없어. 맛있다. 여러분들은 분식 중에서 어떤 메뉴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나는 분식집 가면 이거는 기본으로 먹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라면. 라면. 왜 자꾸 흘리지? 뭔가 말투가 고급질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억지로 서울맛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징어 튀김? 쫄면? 쫄면. 오징어 국물. 저도 떡볶이 먹으러 가면 오뎅 국물 없으면 진짜 그냥 음료수랑 떡볶이랑 먹는 거 말고 뭔가 떡볶이랑은 오뎅 국물이랑 꼭 먹어야 돼. 그렇지 않나요? 저는 쫄면은 그 약간 쫄면 면이 되게 맛있는 것 같아. 쫄면 그 탱탱한 면. 아 장호동. 장호동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찜닭인데 국물이 너무 많아. 제가 요리를 너무 못해가지고 다음번에는 또 요리를 하게 된다면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아, 우리 님께서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용우동아님, 장우동. 장우동도 있는데? 용우동도 있고 장우동도 있지 않나요? 지금은 별로 안 보이던데. 아, 찜닭 말고 찜탕 닭. 우리 만두님께서 세계로 팬사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로 장우동 옛날 되게 유명하지 않았나요? 장우동 김밥 되게, 우동이랑 김밥 되게 맛있었는데. 아, 정말 찜국이라고 바꿔야겠다. 찜국. 마시는 물은 무슨 물인가요? 이거는 결명자 차예요. 결명자 차. 제가 눈이 더럽게 나빠갖고 결명자가 눈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장우동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다.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장우동 되게 자주 갔었거든요. 아, 여기에 밥을 볶기에는 너무 너무 많은데? 장우동이 경상도에만 있는 건 아니겠지? 아, 좋아. 네. 지금 집에 햇반을 다 먹어가지고 집에 햇반을 다 먹어서 라면만 먹고 살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집에 햇반이 다 떨어져서 이거 국물을 놔뒀다가 나중에 꼭 같이 먹을게요. 밥솥 없나요? 밥솥 있어요. 이거 밥솥으로 찐 거예요. 여기다 라면 사리를 추가하라고요? 여기에다가 라면 사리 넣으면 짜지 않나? 찜닭 국물에다가 라면 넣는 건 처음 봤는데? 엄청 짤 것 같은데? 그러면 완전. 무스패치님이 면에 지금 콩국수 다섯 그릇부터 시작해서 지금 면에 지금 환장하셨나요? 어, 죄송합니다. 머리 브라운이 훨씬 예쁘실 듯. 옐로우나. 저도 한번 까만색 머리 해보고 싶어서 오늘 집에서 염색을 했는데 너무 새까맣게 돼서 저도 좀 당황스러워요. 무스패치님 면 진짜 좋아하시나 봐. 여러분들은 찜닭이 하기 쉽나요? 아니면 닭볶음탕이 하기 쉽나요? 뜨거워. 네, 저는 아직 송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요리를 못해서 찜닭이 더 쉽죠. 아이, 뜨거워. 닭볶음탕도 집에서 밥통으로 해먹으니까 살이 엄청 부들부들한 게 맛있더라고요. 아, 억지로 서울 맛으려고 하니까 못하겠다. 삼둥이의 이웃 주민인가요? 저는 아직까지 삼둥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진짜. 한 명이라도 보고 싶다. 맞아. 백숙이 제일 쉽긴 하지.
유튜브는 잠깐 쉬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재정비를 하고 있느라고 잠깐 쉬고 있어요. 본인분들 추천과 재회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치킨 시켜먹는 게 제일 쉬웠어요. 치킨은 진짜 사랑인 것 같아. 코카콜라 티셔츠 세탁하셨나요? 네. 집에 와서 자세히 보니까 아주 무슨 난리 났던데? 녹화나세요.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옷 다 튀었어. 홍국수 폭파하면서 바보같이 또 까만색 옷 입고 가가지고 찜닭은 당면 때문에 먹는데 제가 당면을 빼먹어서 아쉽긴 한데 저는 찜닭에서 닭을 주로 먹거든요. 저는 찜닭에서 당면보다는 이제 닭을 위주로 먹어서 근데 보시는 분들 위해서는 당면을 넣었어야 했는 건데 근데 닭볶음탕에도 면을 넣나요? 여러분들? 아직 안에 닭 많이 있는데? 아 진짜? 아 진짜요? 닭볶음탕에도 넣어?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듣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닭볶음탕을 시켜 먹으면 당면을 넣어서 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해먹을 때는 당면을 닭볶음탕에 안 넣어갖고 아 청양고추를 넣었더니 얼큰하구만. 한국인들의 면사랑. 저도 나는 면보다 그냥 고기나 밥이나 이런 걸 더 좋아하는데 이랬었는데 면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특히나 여름 때 냉짬뽕 진짜 드셔보세요. 냉짬뽕. 음님 안녕하세요. 뜨거워. 냉짬뽕이 중국집에 파는 데도 있고 요즘엔 거의 다 팔던데 안 파는 곳도 있고 냉짬뽕이 진짜 얼큰하고 맛있어요. 냉라면도 맛있고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냉라면. 나는 시원하지만 그 짬뽕의 매운맛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냉짬뽕. 아 뜨거워. 아이고 우리 음님께서 100점 감사드립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라고 까꿍. 우리 음님께서 100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국식 냉면 똑같지 않은? 제가 중국식 냉면도 먹어봤는데 중국식 냉면에 약간 참깨 소스 같은 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별로 맵지가 않아. 약간 냉라면처럼 약간 냉라면 같은 느낌? 어? 아이고 우리 닥터 헤라님께서 100점 100점 만점에 100점 따봉 까꿍. 우리 닥터 헤라 우리 닥터 헤라님께서 100점 감사드립니다. 아 중국식 냉면이 3대천왕이 나왔었어요? 제가 여름 때 시원한 면들을 다 먹어봤었는데
중국식 짬, 아, 냉짬뽕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얼큰해가지고 아주 냉짬뽕. 제가 지금 냉라면을 먹고 있으면서 냉짬뽕을 너무 홍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맛있어. 오, 매워. 데스노트님 감사드립니다. 방송 초기 때는 사투리 하나도 안 쓰던데 저 지금도 안 쓰고 있는데요? 지금도 안 쓰고 있는데? 이하님 짜장대 짬뽕쯤 둘 중에 뭘 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짬뽕이요. 훈제오리랑 밀면이랑 함께 먹으면 맛있어요. 아, 예전에 훈제오리 먹었을 때 밀면이랑 먹을 거 그랬나? 저 지금 서울말 쓰려고 지금 계속 서울말 쓰고 있는데 약간 국어책처럼 어연히 그렇긴 하지만 아이 더워라. 서울말이 완벽 서울말이 완벽합니까? 벌써 다 먹어가네. 제가 방송을 좀 오래 쉬어가지고 제가 다시 예전 양처럼 해야 조금 먹는 시간이 좀 맞을 것 같지 않나요? 시간 너무 너무 빨리 먹어. 진짜 그렇지 않나요? 또 이사했나 하시는데 아닙니다. 위치만 옮겼습니다. 제가 먹는 속도가 김피라가 뭐예요? 김밥 피자 라면입니다. 줄임말입니다. 이사님 학창 시절에도 제식가였나요? 저 학창 시절에 솔직히 말해서 다들 그냥 급식만 먹잖아요. 저는 급식 먹으면 아무것도 안 먹는. 그렇다고 막 가가지고 밥을 이만큼 주세요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민망하니까. 그래서 밥을 급식을 먹고 항상 다른 거를 더 사 먹었죠. 군것질 같은 거. 엽기 떡볶이 대 페리카나 양념 둘 중에 뭘 먹을까요? 오늘 같은 날은 2열 7열로 엽기 떡볶이를 드십시오. 피카츄빵 말고 저는 떡볶이 먹으러 갔어요. 집 앞에 기가 막히게 하는 떡볶이 아주머니가 계셨거든요. 거의 떡볶이 또 먹고 싶은데 거의 떡볶이 항상 먹으러 갔었어.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교 다닐 때는 왜 그렇게 떡볶이가 맛있는지 모르겠다.
진짜 떡볶이는 컵볶이가 맛있지 않는? 500원짜리 컵볶이? 500원짜리 컵볶이도 있고, 저는 항상 1000원짜리 컵볶이. 소식가님께서 50점 감사드립니다. 저는 500원짜리는 좀 작은 컵이잖아요. 그래서 좀 긴 컵 1000원짜리 떡볶이. 용돈 받으면 다 먹는 걸 쓰는 것 같아. 비비큐 후라이드가 너무 튀김이 딱딱해요. 다시 주문해야 되나요? 다시는 거기 비비큐에 안 드시면 돼요. 그 시절에는 다들 먹는 걸로 쓰지 않나? 우리 사모님 안녕하세요. 근데 튀김옷이 너무 딱딱해서 항의 전화를 하면 뭐라고 답변이 올까? 아, 매점 가려고 학교 담 넘어 학교 담까지 넘어서 사 먹으러 갔다가 학주한테 걸려서 혼난 기억이 나네. 저는 막 담까지 넘어 담까지 막 넘어서 간 건 아니고 약간 급식을 저 먹는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급식을 좀 빨리 먹고 점심시간 안에 떡볶이까지. 아, 우리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점심시간 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이나짱 야자부 했나요? 네, 야자부 했어요. 효식가님은 야자 하셨나요? 야자, 아니면 지금 야자 하시는 분이 있겠다. 급식을 빨리 먹고 한 그릇을 더 먹. 급식을 빨리 먹고 급식을 한 판 더 먹으면 안 되나? 민망하잖아요.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쟤 뭐야? 막 이러겠다. 그리고 보통 급식실에 가면은 맛있는 그런 메뉴가 나오면 항상 빨리 떨어진단 말이에요. 항상 금방 다 떨어지기 때문에 급식을 다 먹고 가면은 거의 없어. 저는 급식 먹을 때 배고파서 어떻게 하셨어요? 먹고 떡볶이 먹으러 또 갔습니다. 맛있는 거 나오면 두 그릇 예약. 막 맛있는 고기 같은 거나 이런 거 나오면 먹고, 아, 좀 더 먹고 싶은데 가면은 없어. 항상. 우리 학교 6시 30분에 오전 수업 시작. 야자가 10시 30분에 끝났네요. 지금 드시고 있는 거 다 먹고 엽떡이나 야식 또 먹을 수 있어요? 저녁 배 따로, 간식 배 따로, 야식 배 따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고등학생 때는 진짜 일찍 등교하고 진짜 늦게
친구들이랑 급식 먹고 뛰어가서 치킨이나 분식 먹고 오던 기억이 나네요. 아, 다들 학창시절에 그러셨구나. 나만 이상한 걸 줄 알았네? 다들 그러셨구나. 이 김밥 맛이 궁금한. 진짜 쫀득쫀득하고 되게 식감이 좀 특이한? 맛있어요, 손식가님. 커피 먹으면 잠 안 오나요? 저는 커피 먹으면 잠이 잘 안 오는, 잘 안 옵니다. 아, 남고에는 여자 선생이 오면 여신. 근데 젊어야 여신이라고? 몇 살 선생님까지는 여신인 거예요, 그럼?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 설마 20대까지만인 건 아니지? 학교 다닐 때 존재감이 없어서 추억이 없네요. 위로 좀 해주세요. 그건 뭐 나도 마찬가지라서. 그냥 여자 선생이면 무조건 여신이야? 근데 학교, 저도 학교 다녔을 때 여자 선생님들은 좀 다 예뻤던 것 같은데? 브라운님 안녕하세요. 우리 털럼님 감사드립니다. 여고에는 남자 선생님이 남신 아님? 근데 남자 선생님은 이렇게 상상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상냥하거나 막 이렇게 드라마처럼 나오는 그런 선생님이 없어. 다들 이렇게 학조처럼 무서운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아예 무뚝뚝한 선생님이거나 그러셨어요. 저 설렁탕 얘기하시는 분 전에도 저거 똑같은 거 쓰신 것 같은데? 닭이 없어. 다 먹었네? 감자까지? 우리 중학교에 개 예쁜 선생님이랑 개 멋진 녹화 종료!